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에는 굉장히 차도 막히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몸에 이상신호가 올 수가 있죠. 우리 홍정기 교수님께서 그 해결법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또 그 명절 송편도 빗어야 되고 또 이제 음식도 차려야 되고 친척도 와가지고 할머니 허리 아프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은 그냥 밑에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고양이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좀 돼서 완전히 뽑고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한번 쭉 뽑고요. 엉덩이까지 다 늘어난다는 느낌이 나고 다시 빼서 펴고요. 이렇게 늘렸다가 조금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들고 고개, 네, 그래서 여기가 다 늘어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완전히 들어가게. 그리고 얘는 들어주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다시 완전히 하늘을 향하여 좋아요. 다시 땅을 향하여 허리 펴주시고 지금 좀 더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완전히 엉덩이까지 다 늘려주고 쭉 내려주시고 이렇게 요 스트레칭을 하면 서서 허리가 결리거나 또 오랜 운전을 하거나 또 앉아 계실 때 이 뻣뻣한 허리를 일단은 목부터 등까지 다 풀어주었잖아요. 그러면 요 고관절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으실게요. 손은 이렇게 그냥 뒤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쫙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네. 자,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무릎이 안쪽과 바깥쪽이 땅에 닿게 다시 돌리고. 그렇죠. 요거를 양쪽으로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빠르게 다리 털듯이.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예, 이 둔부에 붙어 있는 이 허리 근육들.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근육들을 쫙 풀어주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허리가 사실 굉장히 편안한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까 허리를 이렇게 폈지만 골반에 많은 근육들이, 허리 근육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마랑씨의 매력이 나올 것 같은데 골반 체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 골반을 돌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돌리거든요. 예, 이거는 골반을 돌리는 거는 아니죠, 사실. 골반을 돌린다는 거는, 예, 이렇게 돌리는 거죠. 예, 그것입니다. 예, 그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하나, 둘. 예, 사실 이런 동작이면 굉장히 좋은 동작인데, 핸드볼, 예, 항문이 펜이라고 봤을 때 핸드볼 사이즈 공 그리기. 예, 축구 공 그리기. 더 커졌어요, 공이. 좋아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문으로 이름 쓸까요? 이름을 써도 되죠. 아, 진짜요? 예, 이름을 써도. 왜냐하면 이제 골반이 뻣뻣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하려면 돌려서 올라오고, 그죠? 돌려서 올라오고, 다시 돌려서 올라오고 해서 골반을 이렇게만 풀어줘도 굉장히 허리가 편안합니다. 이제 게임 바꿔야 돼요, 벌칙. 이제 초등학생들이든 중학생들이든 선생님들 바꾸셔야 돼요. 항문으로 이름 쓰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골반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하는 거니까 마지막 하나 더. 근데 제가 마랑 씨를 집에 있는 문고리라고 볼게요. 요 정도의 문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허리를 오랫동안 서 계시거나 일을 하시다가 보면 문을 닫아놓고요. 닫아놓고 들어가셔서 이 문고리를 딱 잡고요. 저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빼야 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스쿼트 하듯이 이런 동작이 아니라 버드윙크에서도 상 버드윙크를 만드셔서 그냥 아예 등을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거의 천골이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이 관절이 늘어나는 걸 느껴지는데요. 제가 한번 문고리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마랑 씨가. 그렇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쭉 시원하고요. 그 왼쪽으로 조금 더 틸트해서 그렇지. 이렇게도 풀고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도 풀고. 네, 문이, 주의사항은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장하건대 이 네 가지 스트레칭만 딱 해도 다시 한번 생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즐거운 한가위가 왔습니다. 우리 홍정기 교수님과 함께
진짜 한 5분, 10분만 해도 삶이 윤택해지는 스트레칭을 배워봤는데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랑씨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 땡스기빙. 네. 안녕. To be yours.